이번 질문은 띠궁합에 관해서 여쭤볼 거예요. 네. 네. 만나면 좋은 띠 말고 안 좋은 띠. 서로 네 상극인 띠. 만나면 저 지질이 싸움만 하게 되고 돈도 다 빠져나가고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띠궁합도 혹시 있을지. 그렇죠. 아 있어요? 안 좋은 띠들이 많죠. 첫째로 안 좋은 띠들은 GT하고 말 띠는 안 만나셔야 됩니다. GT 말. 네. 그리고 소띠하고 양띠도 마찬가지고요. 또 범띠, 원숭이띠, 토끼띠, 닭띠, 또 용띠, 개띠, 그래도 뱀띠, 돼지띠. 아 뱀띠, 돼지띠? 네. 그렇게는 왜 만나시면 안 되냐면 상충살이 있어요. 아, 그 띠끼리 만나요? 네. 상충살이 있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다툼이 많고 나중에는 만약에 살다가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안 만나시는 게 그건 좋습니다. 그럼 만나게 되면은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요?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뭐 돈도 막 빠져나간다든지. 돈도 빠져나가지만 풍파가 많죠. 자손을 놔도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살면서도 자꾸만 그냥 늘어나지를 않고 서로가 자꾸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편안해야 그래도 모든 게 늘어나고 우환이 없을 텐데 자꾸 싸우다 보면은 자손이 태어나도 우환이 많다 보면은 자꾸 풍파가 많다 보면은 자손이 있어도 자꾸 근심이 많겠죠. 금전이 모아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저조금 자꾸 싸우다 보면은 각자 돈 관리를 하니 어떻게 모아지겠어요, 돈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헤어지다 보니까 나중엔 자손이 있어도 나중에는 각자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은 또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안 만나는 게 좋지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두 끼리 만났는데도 잘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잘 살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아 없어요? 네. 단호하시네요.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네. 상극인끼리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네. 근데 그게 이 연인과의 관계도 그랬지만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부모하고도 이런 살이 낀 부모하고 자식 관계여도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점을 제가 이제 손님들이 와서 점을 보잖아요. 네. 점을 보면 부모가 괜히 자식을 하나라고 그렇게 미워해요. 네. 미워해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보잖아요. 네. 보면 영락없이 이렇게 살이 껴있어요. 부모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시는 분이 세 명이 되는데 세 명이 다 그래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큰 아들만 이뻐하고. 그렇게 작은 아들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큰 아들하고만 그렇게 상충살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해달라면 다 해주는데 작은아들이 해달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그냥 말을 한 마리를 해도 퉁명스럽게 그렇게 틱틱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둘이 살이 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분도 내가 세 명을 봤어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있어요. 애기 날 때도 부부가 인구가 늘을 때에 애를 낳아야 편안한 거예요. 인구가 늘지 않을 때에 애기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애기가 그렇게 부모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래 이렇게 내가 무당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골들 보고 인구 누를 때에 아기를 낳아 얼른 이래서 오래 낳는 게 더 좋다고 그러면서 오래 낳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